하루 한 편 시 읽어주는 남자. 경술국치, 그 치욕을 곱씹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8월 29일 경술국치 111주기 추념. 오늘은 경술국치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피를 토하고 창자를 끊는 심정으로 그 수치를 곱씹고 곱씹어 다시는 이런 굴욕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과 111년 전 오늘,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임진왜란의 그 치열하고 악랄하고 처참했던 전쟁으로도 빼앗기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공식적인 전쟁도 한번 치르지 못하고 일본의 앞잡이 친일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 나라의 국권을 그대로 일본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34년 11개월 17일간의 암흑의 시간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본 놈들에게 조선놈 조센징 소리를 들으며 전쟁구역, 강제징용, 위안부 등 온갖 수탈과 억압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1년이 지난 지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 반역의 잔재,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간악한 정권과 그 하수인들, 일제 침략을 근대화라 미화시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친일 종자들, 그리고 떵떵거리며 호가호의하는 친일파의 후손들, 76년 전 일제는 물러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자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제는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우리 한민족을 얕보며 그들의 아래로 생각하고 독도 망원, 경제 보복 등으로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 절명시는 황희 정승의 후손이셨던 황현 선생의 한시입니다. 당시 선생께서는 향리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던 중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이 시를 쓰시고 음독하여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탄생화는 개망초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근대기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오고 구한말 일본의 뗏목을 타고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자리잡고 살았던 앙증맞은 꽃이었습니다. 잡초라고 그냥 뽑아버리기에는 노란 속살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꽃이 너무나 청초하고 아름다웠던 꽃. 111년 전 경술년 그해 온 백성이 나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꽃은 그해 따라 온 나라를 온통 하얗게 수놓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희망할 망의 망초가 아니라 망할 망의 망초의 의미로 개망초, 개망풀이라 불렀답니다. 황현 선생 이외에도 당시 많은 우국열사들이 치욕과 분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시는 그분들의 목숨값으로 읽는 시입니다. 절명시 황현. 제1수 난리곤도 102년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었는데 기압 연생 각 미연 몇 번 목숨 버려야 했건만
그러질 못했네. 금일 진성 무간에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휘휘 풍촉 조창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치는구나. 제 이수 욕이 없네 제 성이 요사스런 기운이 가려 임금 별자리를 옮기니 구궐 침침 주루지 구중 궁궐 침침해져 햇살도 더디드네. 조칙 종금 무복유 임금의 조칙도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니 림랑 일지 루 천사 구슬 같은 조서엔 눈물만 가득 보이네. 제 3수 조수 애명 해악빈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근화 세계 이 침륜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추등 엄권 회천고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난작 인간 식자인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제4수 증무지하 반연공 일찍이 나라 위한 작은 공도 없었으니 지시 성인 불시충 나의 죽음은 인일망정 충성은 아니로다. 지경 근능 추윤곡 끝맺음이 겨우 윤곡을 따르는 데 그쳤을 뿐 당시 괴부 섭 진동 당시의 진동을 따르지 못함이 부끄럽기만 하네.